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입니다. 이제 구역 지정이 되면 이제 자, 사업을 시행할 자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자, 누가 정해주냐면 지정권자가 누가요? 지정권자가 뭐한 자? 지정한 자가 시행자가 되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은 이렇게 수익성이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자들 중에서 지정권자가 뭐한 자? 지정한 자가 시행자가 된다. 그래서 1번에 보면 공적 시행자, 공공사업 시행자, 공적 시행자 얘기합니다. 국가, 지자체, 행정적인 시행자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 그래서 아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이런 데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정부출연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사, 이자들을 우린 뭐라고 불러요? 공적시행자. 자, 민간시행자는 첫 번째 토지소유자 알면 돼요.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는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면적 3분의 2 이상을 뭐 해야 돼요? 소유. 조합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할 때만 환지 방식 그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조합입니다. 조합은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민간법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 6번에 보면 부동산 개발업자, 뭐 건설업자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에요.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는 자, 이 자를 개발업자, 건설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들은 민간 시행자예요. 이 자들 중에서 지정권자가 뭐한 자? 지정한 자가 시행자가 되더라. 그래서 크게 줄이면 공적 시행자가 있고 민간 시행자가 있더라. 자요. 이번에는 넘겨보세요. 자,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할 때? 환지의 방식. 그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네. 전부를 무슨 방식? 환지의 방식. 그러니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자,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을 해 주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 전부를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하고 조합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자들이 사업을 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그러면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즉 1번 정도만 알면 되는데 1번이 아니라 2번이요.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그럼 할 마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전부 환지 방식이라도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시행자 변경이에요.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했으니까 변경하는 것도 지정권자가 하는 거죠. 변경은 원투 짝짝짝 이렇게 외운 거죠. 자, 원투 짝짝짝. 첫 번째, 실시계획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지정하죠? 토지 소유자하고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했잖아요. 근데 이자들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이게 원이죠. 원 짝짝짝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실시계획 인가 받으면 몇 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죠? 2년. 근데 2년 안에 착수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이게 투죠. 원, 투, 짝짝짝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됐어요. 시행자 바꿔야죠. 시행자가 부도 맞았어요. 바꿔야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변경은 원투 짝짝짝.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또 공통점으로 외운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공법에서 일반적인 공사 착수 시한은 몇 년이다? 2년. 근데 건축허가는 오케이.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네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이죠. 요거는 몇 년?
3년, 건축 허가는 1년, 사업계획 승인은 3년, 일반적으로 공사 착수 시한은 2년, 이렇게 알면 돼요. 자, 공법에서 일반적인 공사의 착수 시한은 2년인데 건축 허가는 조그마다, 공사의 규모가 소규모다 몇 년? 1년. 주택건설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보호조치로 몇 년으로? 3년으로 늘려줬다라는 거 알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넘겨보세요. 자, 신탁 계약 체결. 민간 시행자, 이렇게 돼 있죠? 민간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뭘 받아서? 승인받아서 신탁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6번. 조합은 반드시 알아야죠. 여기에서 나온 문제 틀리면, 사실 지난번 공부했을 때도 도시개발 조합과 관련돼서는 문제 꼭 나온다고 알아두라고, 여기서 틀리면 사람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아마 많이 틀렸을 거예요. 꼭 알아두세요. 조합은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몇 명 이상이? 7명. 무슨 소유자? 토지소유자. 여기 건축물 소유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한다. 정관은 조합에 뭐라 그랬어요? 회칙. 정관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인가받으라고? 지정권자. 인가받은 걸 변경할래도 다시 인가를 받아야 돼요. 앞뒤가 똑같은 게 공법이니까. 근데 경미한 건 뭐만 하라고? 신고. 경미한 게 뭐라 그랬지? 공주. 공주는 경미하니까 뭐만 하라고? 신고. 공이 뭐지? 공고 방법의 변경. 주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공주는 뭐만 하면 된다고? 신고. 자, 얘는 전부 환지 방식이지. 그러니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면적 계산할 때 국공유지 포함 제외. 국공유지 포함 제외? 이런 거 모르면 안 돼. 자, 공유토지는 대표하는 사람? 한 사람. 근데 구분 소유자는 각각. 환지 방식일 때 권리 산정 기준일은 언제라고? 공남 공고일. 따라서 공남 공고일 이후에 구분 소유자가 늘어나도 그자는 후에 포함 제외? 제외. 그래요. 잘했어요. 옆에 등기 갑니다. 조합은 법인으로 합니다. 따라서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법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가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뭐하라고? 등기해야지 성립된다. 얘는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겠죠. 따라서 도시개발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미비점이 생기면 민법 중 뭐에 관한 것?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 넘기세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정관에 있습니다. 회칙에 있는데 대표적인 권리는 의결권이죠. 자,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져야 되고요. 맞아요? 회비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자, 기타 권리와 의무는 어디에 있다고요? 정관에 있더라. 자, 이번에는 조합원 임원 자격 갑니다. 도시개발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에 누구를 한다고? 토지 소유자. 줄거놓고 당연히 조합원이라고 그랬죠. 토지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 결격사유가 있다 없다? 없다. 결격사유 있어도 얘는 토지소유자면 당연조합원이라고. 이해하셨어요? 토지소유자면 당연조합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냐고. 그래요. 임원. 조합에는 조합장 한 명, 이사, 감사, 임원을 둡니다. 근데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즉 토지소유자이어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됐어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자, 임원은 겸직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고. 겸직하는 거 하나도 없죠? 예. 임원은 결격사유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결격사유 갑니다. 1번 또라이, 2번 복권되지 아니한 자, 3번
두부 먹고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4번 두부 먹고 있는 중. 이거 줄줄이라 그랬죠? 하여튼 공법은 줄줄이 잘 알아두면 편한 거야. 그거를 잘 활용할 줄 알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자, 줄줄이는 자 결격사유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또라이. 두 번째가 복권되지 아니한 자. 세 번째 두부 먹고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즉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완료되거나 면제됐어요. 그럼 출소한다 그랬지? 출소해. 그리고 나서 두부 먹잖아.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으면 2년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 맞아요? 집행유예 받으면 유예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예요.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멀쩡한 자가 임원 됐다가 나중에 또라이가 돼버렸어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위에 있죠? 다음날 임원의 자격을 뭐한다고요? 상실. 그래서 도시개발 조합은 엣지 조합이라고 찌질이 조합이라고. 찌질이 조합. 그런 거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하네. 하여튼 뭐하나 그냥 무슨 얘기하기가 무서워. 여기서 안 했나 싶은 생각 들고 난 분명히 똑같이 강의한 것 같은데. 자, 도시개발 조합은 임원 됐던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이 됐어요. 그러면 바로 당연 퇴임한다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엣지 조합이야. 당연 퇴임. 이거는 엣지 조합, 정비사업 조합이고. 맞아요? 여기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됐어요. 그럼 언제? 다음날 자격을 상실해. 찌질이 조합. 됐어요? 좋아요. 임원의 직무 중에 4번 중요하네요.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이나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해야 된다고요? 감사가. 총회는 둔다죠? 총회 반드시 둬서 중요한 거 조합원들 모아서 총회에서 의결해야 돼요. 근데 넘겨보세요. 대의원에는 둘 수 있다. 대의원에는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네, 찌질이 조합 둘 수 있다. 저기 엣지 조합은 두어야 한다. 얘는 둘 수 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됐나요? 자, 근데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하지만 절대 대행할 수 없는 거 이것도 줄줄이라고 그랬죠? 1번 정관, 2번 임원, 3번 조합합병해산, 조합, 4번 환지계획, 그 다음에 도시개발조합에만 있는 거 개발계획. 이 다섯 가지는 자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줄줄이 갑니다. 정관, 2번 임원, 3번 조합, 4번 환지계획, 5번 뭐라고? 개발계획. 꼭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 잘 나와. 조합원은 경비를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근데 돈을 내요 안 내요? 안 내면 연체료도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것도 내더라 안 내더라? 안 내면 조합은 조합 자체가 강제징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탁한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징수한 금액의 몇 프로? 4%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더라. 이해하셨어요? 그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밑에 나오나요? 행정심판도 줄줄이라고 그랬죠? 행정청인 시행자는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행정청이 아닌 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자를 시행자로 뭐한 자? 지정한 자. 이번에 도시개발법에서는 시행자를 지정한 자가 누구예요? 지정권자에게 제기해야죠. 이거 어디나 똑같은 줄줄이. 줄줄이는 꼭 알아두세요. 좋아요. 이번에는 실시계획이에요. 이제 시행자 다 정해졌으니까 이제 시행자는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실시계획. 자,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한다? 시행자가 작성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작성하면 안 되겠죠? 뭐에 맞게?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개발계획에 뭐 되게? 부합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자, 도시개발구역이 정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의제됐었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 그래서 실시계획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뭐 이것만 알면 되고요. 넘기세요. 자, 이렇게 작성했다면 뭐 받으라고? 인가. 뭐 받으라고요? 인가. 누구한테? 지정권자. 무조건 내가 지정권자지. 그러면 지정권자는 인가했다면 뭐 해주라고? 고시. 장관님이면 관보에, 시도지사면 공보에. 맞아요? 자, 이렇게 인가를 해줄 때 2번 의견 청취 나오죠? 장관님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가를 내주고, 자,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라.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실시계획이 고시가 되면 요 지구단위 계획은 뭐는요?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뭐 된 것으로 본다?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지구단위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근데 실시계획에 포함돼서 실시계획이 뭐 되면? 고시가 되면 요 지구단위 계획은 별도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뭐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넘기세요. 자, 이제 실시계획 인가 받았으니까 뭐 하면 돼요? 사업을 시행하면 돼. 몇 년 안에 사업에 착수해야죠? 뭘 또 3년이요? 3년은? 몇 년 안에 사업에 착수해야죠? 아, 사업 착수 시한 몇 년? 건축허가는? 사업계획 승인은? 아까는 잘 알더만 왜 갑자기 또 3년으로 바뀌었어? 여기 완전히 어? 완전히 그냥 아주 공법 아주 기간이 아주 고무줄이네 고무줄. 자, 실시계획 인가 받았어요. 몇 년 안에 착수하라고? 2년. 2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운 거죠. 자, 시행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무슨 방식? 수용, 사용 방식. 그 다음에 환지 방식. 그 다음에 혼용 방식. 자, 환지 방식 갑니다. 환지 방식은 언제 채택하래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그거 중요하다 그랬잖아.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을 뭐하기 위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토지를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할 때 채택하는 방식이 무슨 방식이라고? 환지 방식. 2번, 도시개발사업지역 안에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으면 수용 방식으로 하기가 어렵겠죠? 이럴 때는 뭐 마지못해서 무슨 방식? 환지 방식. 1번이 중요해요. 잘 알아두시고. 수용 방식은 언제 채택하라고? 수용 방식은 집단적인, 네,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뭐 해줄 때? 공급해줄 때 채택하는 방식이 무슨 방식? 수용 방식. 자, 일부는 수용, 일부는 환지. 이거면 혼용 방식.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알면 되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림 그려줍니다. 자,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구역 저거 한 군데 이렇게 해준 겁니다. 도시개발구역은 개발지, 미개발지. 개발지, 미개발지. 미개발지지, 이런 토지지. 맞아요? 자, 이런 토지.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은 미개발지, 여기 신도시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 위에 건축물 있는 것으로 상정한다, 없는 것으로 상정한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중요하지 건축물 소유자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요. 이 토지를 주거, 주상, 자생, 공, 밖은. 그래요. 이렇게 집단적으로 되게 넓잖아. 이거를 현금으로, 뭐로? 현금으로 보상해서 강제적으로, 자, 취득해서. 맞아요? 맞잖아. 그래서 저 토지를, 저만큼의 토지를 다 이렇게
택지 등으로 모여서 조성해서 맞아요? 이거를 개발할자에게 팔아나가는 방식, 공급해주는 방식, 이게 무슨 방식이라고? 수용 방식. 이해하셨어요? 이게 무슨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얘기라고, 그림을 그리면. 이해하셨냐고? 정말? 그래, 너무 쉽잖아 이거. 자, 환지 방식은 이 토지를, 됐나요? 이 토지를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누구 거야? 원래 소유자들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해. 사업을 해서 그만큼의 토지를 다 뭐로 조성한다고? 대지로 조성해. 뭐로 조성한다고요? 대지로 조성한다니까 이렇게? 대지 조성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설치해? 도로 같은 거 설치해줘요. 공공시설도 정비해요? 안 해요? 한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청 같은 것도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이렇게 맞아요? 그래놓고 조성된 대지로 교환해주는 거, 강제적으로 이거로 바꿔주는 거 있죠? 이거예요. 이게 대지로서 효용증진,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됐어요? 사인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뭐 해주는 거? 교환해주는 방식. 이게 무슨 방식이라고? 아, 이거 알겠냐고, 이거? 아, 이거잖아, 이거. 그림 그리면. 예? 이해하셨어? 예, 그림을 그려. 예, 자꾸만. 글자, 모르는 거, 글자 외우지 말고. 자,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이거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수용 방식 갑니다. 자, 수용 등의,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나와요. 자, 시행자는 수용 방식으로 하려니까 수용권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조합은 여기에 있을까 없을까? 네, 조합은 왜요?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되니까 수용 방식에는 없어야죠. 네, 근데 이거를 집단적으로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는, 무슨 시행자는요? 돈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는 아무 때나 수용권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있어야 돼?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을 뭐하고? 소유하고. 소유해야 돼. 즉 민간 시행자라면 3분의 2 정도를 자기가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머지 소유하지 못한 요만큼의 토지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수용할 수 있는데, 그거 수용하려면 총수 2분의 1 이상의 뭐를 얻으라고?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자, 이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 산정하는 날 있죠? 그날은 언제라고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러면 수용 방식일 때, 자, 동의 산정 기준일 언제라고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여러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는 여기죠? 여기에요. 근데 환지 방식은 여기가 아니지. 예를 하기 위해서 공남 공고, 우리 아까 공청회 하려면 14일 이상 미리 공고하라 그랬죠? 예, 공남 공고일이 환지 방식에서는 기준일. 자, 환지 수용 방식에서는 언제가 기준이라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있으면 알게 돼. 그거 너무 쉬운 거예요. 자, 수용에 관련된 일반법은 어느 법이라고? 공칩법. 근데 이 법에 특례가 있죠? 자, 이거 중요하네.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돼요.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되는데, 보세요. 여기, 이거 알면 되지. 일반적으로는 실시계획을 뭐 했을 때? 고시했을 때. 실시계획을 고시했을 때, 자, 이때 공익사업임을 인정해서 널리 알린 꼴이 돼서, 원래는 실시계획 고시가 됐을 때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되는 게 일반적인데, 얘는 이거를 집단적으로 수용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날 인정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 배운 거야. 무슨 방식으로 할 때는?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뭐를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개발 계획에 포함시키라고 그랬죠? 수용은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을 꾹 지정하면 요 도시개발구역에 안에 있는 건 다 수용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수용 방식과 관련된 게 다 일정한 것들은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게 다 수용 방식과 관련된 거라고. 수용 당함으로 인해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들 있어요 없어요? 그 자들에 대한 안정대책.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얘 순환 개발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단계별 추진 계획. 어차피 이 안에서 지어지는 거면 시행자가 돈을 내요. 맞잖아.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니까 시행자. 근데 여기 안에가 아니라 바깥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이거죠. 그럴 때 그 비용은 누가 내야 됩니까? 이 문제도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게 첫째 시간에 아까 배운 건데 무슨 얘기인지 몰랐을 거야. 그렇죠? 어쨌든 이거 알면 돼 지금. 자 보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언제 사업인정 고시가 의제된다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그래서 수용 방식일 때 권리 산정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걸 잘 알아두시고. 재결 신청 기간은 항상 사업 기간 내로 뭐 된다고요? 연장된다. 그거 알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원래 수용대금은 뭐로 줘야 되는데?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토지 상환 채권으로. 무엇으로? 토지 상환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자,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뭐하면? 원하면 수용대금의 얼마? 일부. 거기 원하면 일부. 땅 동그라미 치면 되지.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그게 뭐라고?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민간 시행자는 사업 중간에 부도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까지 쓰라고? 보증. 그거 알면 되고. 얘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항상 공법은 원칙이 뭐라고? 현금. 근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인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분양할 토지 분양할 건축물 면적에 2분의 1을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아, 뭐 이런 거 너무 당연하게 인정돼야 되는데. 그렇죠? 안 당연하죠. 네. 당연하게 그 생각을 좀 해야 돼. 자, 그래서 발행계획 작성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지정권자의 뭘 받아야 돼요? 승인. 자, 이자율도 붙여줘야죠. 자, 얘는 은행의 예금금리, 시중 예금금리 수준에서 누가? 발행자. 발행자면 누구죠? 시행자가 정해주는 거고요. 얘는 무슨 증권으로 한다고? 김영식 증권. 그것 좀 잘 알아두시고. 김영식 증권이지만 얘는 돈 대신 이거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양도성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그거 잘 알면 돼. 양도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김영식 증권의 양도성 인정하면 명의 변경은 항상 어디에다 하라고? 원부. 맞아요? 그 다음에 취득자의 성명을 김영식이니까 채권에다도 기재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대항력. 이건 어디나 똑같은 거라 그랬지? 에이, 맞잖아. 이런 거 예전에 이런 얘기 해줬나? 채권은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해도 돼. 그 채권은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왜 뭐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권리 변동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등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물건은 권리 변동의 효과를 가지려면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지만 채권은 권리 변동을 하기 위해서 효과를 얻기 위해서 등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채권은 무조건 자꾸 등기 안 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채권도 등기할 때가 있잖아. 왜 등기해? 대항력 가지려고 한다고. 이해하셨냐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똑같아. 김영증권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취득 명의 변경은 원부에다 해야 돼요. 그리고 김영증권이기 때문에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다도 써줘야 된다고. 기명증권이니까 이 기명증권의 채권에다도 취득자의 성명을 써주는 건 권리변동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게 아니지. 채권이니까 뭐 하려고? 그러니까 대항력 가지려고 하는 거야. 채권은 무조건 되고. 이해하셨냐고? 정말? 몰랐던 것 같은데. 그거 맨날 줄줄이라고 얘기해 주는데도 잘 모르잖아 그거. 그쵸? 맨날 민법 공부해도 모르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줘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아주 그냥 몰라서 살판 났고 뭐. 3번 이주대책 갑니다. 자, 시행자는 자 수용당함으로 인해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 있어요 없어요? 네, 이주대책 수립 시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해하시지 이게? 네, 그래요. 자, 이번에는 선수금이에요.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이걸 원형지라고 합니다.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땡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선수금. 자, 요거 미리 땡겨 쓰는 거니까 예외죠. 지정권자의 뭘 받아라? 승인. 끝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제 다 배운 거예요 지금. 자,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자, 어차피 내용은 책에 다 있잖아. 줄 거놨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쵸? 예. 모르고 있는데 그거 책 본다고 뭐 알아? 그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줄 안 거놔서 모르는 거 아니잖아. 쓰임새를 몰라서 모르는 거지. 그러면 설명을 들어야지. 줄 거놓고 몰랐는데 2개월 지나서 또 배우는데 또 거기다 줄만 거나 그럼 또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요? 마찬가지잖아. 그러면은 줄 거 있으면 아 이제 더 이상 줄 긋는 거에 찾는데 연연하지 말고 왜 그런지를 알면 되잖아. 설명을 들어야죠. 그거 하려고 이거 그림 그려준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라고 여러분. 읽는데 어디에다 줄 긋까 생각하지 말고 이거 생각하라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필요해.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겠지? 그래 안 그래요?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니까. 누가? 왜요? 집단적으로 수용해야 되니까. 주상자색 공 그래 돈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뭐로 주래 수용은? 그러니까 현금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이 사업하려면. 그래 안 그래요? 공적인 자들은 돈 있잖아. 국민들 세금 받은 거로 갖다가 하면 되잖아. 근데 민간인자들은 돈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고. 아무나 수용 못하지. 그러니까 민간인자는 면적 3분의 2 이상을 뭐하고?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에 뭐하더라는 거야? 알겠냐고. 그쵸? 안 그래도 돈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이날을 기준으로 감정가 보상가 구하라고 그러면 망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뭐 했을 때? 고시했을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기준으로 수용권을 인정하겠다고. 이해하셨냐고? 이해하셨어요? 그래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자 수용대금을 다 현금으로 주기가 곤란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라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으로 수용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럴 때는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수용대금. 얘는 원래는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예외로 인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용대금의 얼마를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다라는 거고. 맞아요? 예. 무제한으로 얘로 다 주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조성토지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아유 나 이 정도면 알겠다. 이 정도면 민간 시행자들은 조성된 토지로 주려면 사업이 끝나고 나서 돌려주는 거 아니야 이게? 민간 시행자가 중간에 부도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발행하려면 목까지 쓰라고 보증. 부도나도 끄떡없도록 보증 쓰라고. 돈 받는 거 대신 이거 준 거니까 이자 붙여줘야 돼 안 붙여줘야 돼? 싸게 시중금리 수준에서. 그래 그 수준에서 발행자가 정해주라고. 맞아요?
돈 대신 이거 받은 거니까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명의 변경은 어디에 달라고? 취득자의 성명 여기다 써줘야 돼 안 써줘야 돼? 얘는 무슨 증권이니까? 김영식이니까. 뭐 가지려고? 그래서 이제 돈 마련했어요 안 했어요? 마련해서 사업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조성된 토지 팔아먹어야죠. 팔아야 되잖아 지금. 그러면 원래 이때 돈 받아야지. 사는 사람한테 이때 돈 받아야 되는데 지금 수용할 때 돈 많이 필요하니까 그 대금을 미리 땡겨 쓸 수 있다 없다. 그게 뭐라고? 선수금. 이것도 예외지? 그러니까 지정권자에 뭘 받으라고? 승인. 됐어? 그러면 이렇게 돈 마련해갖고 다 수용했어요. 그래서 사업해서 이렇게 조성했어.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팔아야지. 막 아무한테나 막 팔면 돼? 안 돼? 자, 여기에서 정한 대로 생각해봐. 여기에서 정한 용도대로 개발할 자에게 팔아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누구한테 특정한 혜택을 주면 돼? 안 돼? 무슨 방식으로? 경쟁 입찰 방식이겠지. 맞아요? 수용이니까 무슨 가격을 기준으로? 감정가격으로 공급해줘야 되겠지. 이게 기본이야. 이건 당연한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거부터 공부합니다. 넘겨보시면 페이지 317페이지 무슨 토지? 조성된 토지. 무슨 토지요? 조성토지야. 조성토지. 조성토지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지? 그래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면 공급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뭐 해주라고? 제출. 공급조건에 갑니다. 조성토지 등은 뭐에서 정한 대로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해줘야 돼요. 원칙이겠죠? 넘기세요. 원칙은 공급의 방법은 원칙 무슨 방식으로? 경쟁 입찰 방식이야. 근데 다음은 추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니까 주거조정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이거네요. 예. 그래서 이거 그냥 줄여서 국민주택 이렇게 외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이거 주택법상 공공택지 우리 용어정의 배웠어 안 배웠어? 어떻게 배웠지? 공공택지가 뭐지? 어 그래 공공상 나왔어. 누가? 공적시행자가 무슨 방식으로?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공택지라고 그래요. 그 중에 5번 공적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하고자 개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용지도 공공택지라고 그랬지. 그거 얘기하는 거고 공공택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30제곱미터 이하의 무슨 용지? 단독주택용지. 그냥 단독주택 알으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공장용지 알으라고 그랬지. 추천 방식은 추천 방식 몇 글자? 네 글자. 그러니까 다 네 글자라고. 국민주택, 공공택지, 단독주택, 공장용지. 추천 방식이니까 몇 글자? 네 글자. 몇 가지? 네 가지. 네 박자 그러면 안 되고 추천 방식은 네 글자 네 가지. 첫 번째가 국민주택, 두 번째가 공공택지, 세 번째가 단독주택, 네 번째가 공장용지. 됐어요? 네. 아유, 자, 처음 듣는 것 같네 이분들 보니까. 분명히 했을 텐데. 아유 지난달 찍은 동영상 틀어주고 싶네. 했나 안 했나 확인해보고 싶네 아주. 자 이번에는 수의계약 방식이에요. 무슨 방식이요? 수의계약 방식. 1번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 공공용지를 그냥 공공시설용지 이렇게 여섯 글자로 만들어 놓으라고. 공공시설용지 무슨 방식? 수의계약. 네 번째 보면 토지상환채권 나와요 안 나와요?
김영준 거니까 그 사람한테 줘야지. 무슨 방식? 수의 계약. 그래서 몇 글자는? 여섯 글자는 수의 계약. 자, 가격의 평가는 원래 수용 방식이니까 다 무슨 가격? 감정가격. 근데 예외, 다음의 경우는 감정가격 이하로도 공급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거냐? 공공시설 용지. 무슨 용지요? 공공시설 용지는 자 감정가격 이하로도 좀 저렴하게 공급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학교 용지, 뭐 폐기물 처리 시설 용지, 사회복지 시설 용지, 이런 공공시설 용지 있죠? 이런 것들은 감정가격 이하로도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료의 사회복지 시설이라면, 유료의 사회복지 시설이라면 이게 공공성이 강해? 없어? 그거는 감정가격 이하로 하면 돼? 안 돼? 그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왔다. 근데 그런 거 맞힐 수 있겠어요? 네, 그래요. 그럼 다시 앞쪽으로 넘기면 314. 자, 원래는 이렇게 수용 방식은 이렇게 수용 대금 마련해서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실시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팔아먹음으로 인해서 자 도시개발사업 만들어가는 게 수용 방식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 생긴 게 원형지. 원형지. 원형지는 언제 생기냐? 자연친화적 개발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입체적 개발을 줄거놓으시면 돼. 이거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얘는 예외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정권자에 뭘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 개발을 일반 사인들이 이렇게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주로 누구냐? 공적인 시행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의 면적은 전체 도시개발 토지 면적의 얼마 이내로 해라? 3분의 1. 자, 옆에 보니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에서 선정된 자. 맞죠? 주로 공적인 자들이잖아요. 근데 5번 잘 알아둬야 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도 원형지 공급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요.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자들은 4번 매각 제한을 받아요. 함부로 팔아먹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근데 국가 지자체는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는 제외됩니다. 자, 이자들은 10년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가 없어요. 1번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몇 년? 5년. 또는 원형지 공급 계약일로부터 몇 년?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매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원형지의 공급 가격 나오죠? 근데 그래요. 그거 먼저 가죠. 원형지의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무슨 가격에? 감정 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 시설의 모순비, 공사비, 감정 가격 플러스 공사비를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서로 뭐하라고요? 협의해라. 맞아요? 자, 얘네들은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 상식적인 거. 공적인 자가 주로 원형지 개발자로 지정을 받잖아요. 공적인 자니까 경쟁 입찰 방식, 수의 계약일까, 추천 방식일까? 수의 계약. 오케이. 근데 공장이나 학교로 직접 개발하는 자는 그나마 공적인 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무슨 방식이어야 돼? 경쟁 입찰. 근데 2회 이상 유찰되면 경쟁 입찰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무슨 방식으로 해야 될까? 수의 계약. 아유, 완벽하네. 잘했네. 끝난 거지 뭐 이거. 자, 여기 봐. 여러분한테 조성 토지 먼저 해줬잖아. 근데 지금 나중에 원형지 해주죠? 원형지는 다른 거 아니야. 자연친화적. 이것만 알면 돼.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맞아요? 원형지를. 이거를 위해서라면 원형지. 원형지가 원형지는 조성된 토지다 아니다? 아니고 이 토지야 이 토지. 수용했을 때 그대로의 토지.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이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감정가격이라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원형지는 싸요, 비싸요? 싸요. 조성토지보다 훨씬 싸지, 원형지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자연 친화적이고 입체적인 도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이 원형지라는 걸 그자에게 공급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자, 그자들을 우리는 원형지 개발자라고 그래요. 주로 자연 친화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을 하는 자가 주로 누구다? 공적인 자들이라고. 공적인 자들인데 단 여기에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개발하는 자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외적으로 이거 인정하는 거니까 맞아요? 이 자들 선정할 땐 지정권자의 뭘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됐어요? 자, 너무 많이 주면 안 되지? 전체 면적의 얼마? 왜? 원형지니까. 원형지, 원형지 3분의 1. 이렇게 얘기해줬어, 안 해줬어? 뭘 안 해? 왜 그렇게 안 써 있어 거기에? 그래서 전체 토지 면적이 얼마 이내라고? 3분의 1 이내. 이해하셨어? 그러면 얘네들은, 자, 공적인 자니까 얘네들 선정할 때는 원칙이 무슨 계약인데? 수익 계약인데, 얘네들만큼은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시험지 잘 나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럼 얘네들은, 자, 감정가격에, 무슨 가격에? 저 개발계획에서 산정한 감정가격에, 그쵸? 여기에다가 기반시설 같은 거 시행자가 설치해줬다고. 그러면 설치한 공사비 있어 없어? 이거를 기준으로 시행자하고 이자가 서로 협상을 벌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엄청 싸요, 안 싸요? 싸요. 싸. 이거를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매매 차이 가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매각지 안 받는다고.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원형지 공급계약 체결한 날, 공급계약을 뭐한 날? 체결한 날. 그럼 여기 사업하기 전에 여기네. 이때로부터, 자, 몇 년? 10년. 얘는 사업이 다 끝났어. 사업이 끝났어요. 공사 완료일. 맞아요? 이날로부터 몇 년? 둘 중에서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이거 팔아먹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아, 당연하잖아. 다만 국가 지자체는 규제 대상이라고 아니라고. 원형지가 뭔지 알겠냐고. 그래요. 그거 알면 됐지. 끝이지. 뭐. 반드시 시험 문제 나와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한 해는 조성토지, 한 해는 원형지, 한 해는 원형지, 다음에는 조성토지, 작년에는 원형지, 재작년에는 조성토지, 재재작년에는 원형지, 재재재재작년은 조성토지, 작년은 올해는. 아니, 흐름상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하셨어요? 자, 도시개발법에서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거, 조합. 조합에서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내가 맞춰라. 두 번째, 조성토지 원형지, 여기서 나오는 건 무조건 내가 맞춰라.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좀 이따 배우는 환지 방식에서 나오는 거 무조건 내가 맞춰라. 그러면 최소한 여섯 문제 중에 몇 문제는? 세 문제는 맞추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틀리면 안 돼. 이해하셨어요? 앞부분 여기 좀 어려워한다 그랬죠? 용도 지역은 여러분들 어려워해, 일반적으로. 이해하셨어요? 용도 지역 그 문제는 뭐 어느 날 갑자기 실력이 느는 게 아니야.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영원히 그거 모르고 시험 보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는 나중에 잘 찍어서 맞춰. 근데 지금은, 지금 당장은 조합, 여기에서 나온 거 틀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조성토지하고 원형지에서 틀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여기선 절대 안 돼. 무조건 되고 맞춰야 돼. 이해하셨어? 그러면 개발법 여섯 문제 중에서 세 문제는 무조건 되고 맞추는 거야. 맨날 거기서 나오니까 문제가. 그래, 안 그래요? 그거부터 맞히세요. 맞힐 수 있겠어요? 아유, 믿음이 가야지, 믿음이. 말은 그냥 2개월 전부터 계속 말은 잘해, 말은.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무슨 방식이에요? 한지
더 쉬워. 환지 방식은 아유. 환지 방식은 되게 쉬워요. 자, 환지 방식은 언제 채택한다 그랬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토지를 교환 분합하는 방식이 환지 방식이죠. 그래서 얘는 뭐부터 작성하라고? 환지 계획. 무슨 계획? 아우, 얘는 환지 계획. 이 환지 계획만 잘 알면 돼. 환지 계획. 환지 방식에서는 뭐만 잘 알면 된다고? 어, 그래. 이것만 잘 알면 돼. 자, 보세요. 여기 봐요. 다 줄거놨을 거예요. 그쵸? 거기다 또 노란색으로 또 칠하면 안 돼. 책 찢어져. 자요. 환지 계획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계획이라고? 아, 토지 교환 계획이라고. 예? 그래서 줄여서 환지 계획이야. 예? 무슨 계획이라고? 환지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 토지 교환. 아까 그림 그린 거 기억나? 이 토지 대신 대지 만들어서 이거로 교환해, 어떻게 교환해 줄까 정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 환지 계획이라고. 토지 교환 계획이라고. 아시겠어? 근데 좀 있으면 틀린다 또. 봐라, 분명히 틀린다 이거. 아유, 1번 갑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먼저 뭐부터 작성하세요? 환지 계획. 토지 교환 계획부터 작성하세요. 됐나요? 환지 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한다고? 부령으로 정해요. 여러분, 여기 봐봐. 우리 행정 계획의 기준은 누가 정해진다 그랬지? 장관. 환지 계획은 행정 계획이야? 무슨 계획이라고? 봐봐, 내가 모른다 그랬지? 이거 금세 까먹는다 그랬지? 환지 계획은 무슨 계획이라고? 어, 여러분, 토지 교환 계획이지. 얘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 계획 아니야? 어느 분은 그래. 아유, 계획의 기준은 뭐 다 장관이 정해준다면서 환지 계획은 부령으로 정하네, 부령으로! 막 이래요. 확 짜증나지. 여러분, 여기 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공급 이런 거와 관련된 건 다 뭐로 정한다 그랬어? 부령. 이해하셨어? 얘는 토지 이용 계획이 아니라고. 이해하셨냐고? 됐어요? 그래요, 다행이네. 자, 그래서 첫 번째 환지 설계 나오죠? 옆에다 써놔. 환지 설계 가로 열고. 아주 신났어요 이제. 드디어 쓰는구만 내가. 아이고 좋겠다. 원칙 평가식 이렇게 써놔요. 환지 설계는 원칙이 무슨 식이라고? 평가식. 평가가 여러분 면적식일까 가격식일까? 가격인 줄 알겠어? 학개론 시간에 감정평가 이런 거 배워 안 배워? 감정평가가 뭐 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가식이면 뭐라고? 가격식이라고. 됐어요? 네, 그래서 환지 설계만큼은 원칙 뭐로 한다고? 평가식이 원칙이라고.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이렇게 돼 있죠? 어디에다 동그라미 쳐놨어? 쳐놨네 이거는? 그쵸? 알아뒀고. 그 다음에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줄 가봐요. 청산대상 토지 명세 쭉 줄 긋고 어디에다 동그라미 쳐놨어? 그래. 왜? 얘는 토지 교환 계획이니까 토지하고 관련된 거야.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에 줄거놨어요. 네, 채비지 보류지. 그 다음에 입체환지용 줄그시고 건축물 명세 줄그놓으셨어. 네, 건축물에다 동그라미 쳐놨어 안 해놨어? 안 해놨어요? 왜 혼자만 해놨어요? 이분은 또 어디서 수업 들었어? 어, 나 웃겨 죽겠네. 입체환지용 건축물 명세 나오죠. 자, 입체환지면 뭐 생각해야 된다? 건축물. 좋아요. 환지 계획의 작성 방법 나와요. 자, 1번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그 세 가지에다 줄 거놨죠? 그리고 이것만 고려하면 무슨 식이라고? 면적식. 오케이.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거기다 줄거놨어요. 이것만 고려하면 평가식. 그래서 우리나라는 면적식을 위주로 중심으로 평가식을 가미한 무슨 식이라고? 절충식, 적응 환지한다 이런 얘기죠. 좋아요. 그래서 적응 환지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됐나요? 그랬을 때 보충학습 7 아래 환지 설계는 무슨 식이 원칙이라고 써 있어? 평가식. 7 밑에 써 있잖아 아까. 환지 계획 자체는 절충식이에요. 근데 환지 계획의 내용인 환지 설계는 평가식이 원칙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평가식은 옆에 나와. 가로 열고 닫고.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에 토지의 평가 가액. 가격이잖아. 여기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이 무슨 식이라고? 평가식. 그래서 평가식은 무슨 식이라고? 가격주의라고. 그 정도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적응환지의 예외, 동의 등에 따른 환지부지정,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거기다 줄거시고. 자,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환지부지정. 다만 신청 동의에 의해서 환지부지정할 때는 해당 토지에 관하여 누가 있다면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임차권자의 뭐도 얻으라고요? 동의도 얻어라.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됐어요? 그 다음에 2번 면적을 고려한 환지. 토지의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할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서 환지를 정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증환지. 과소 토지의 기준. 과소 토지의 기준 있지? 여기 한번 봐. 나중에 환지 받으면 다 뭐로 돌려주는 거야? 대지. 대지 위에다 뭐 지어야 돼? 건축물. 맞아요? 그러면 과소 토지의 기준은 기억나? 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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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 노? 주미? 상공? 노? 그거라고. 과소 토지의 기준이 주미? 상공? 노? 여기서는 녹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나중에 다 대주로 돌려주는 거니까. 주 상공 됐어요? 고 면적이 안 돼. 됐어요? 그러면 면적을 늘려서 줄 수도 있고. 이해하셨냐고? 됐냐고? 환지 대상에서 뭐 된다고요? 제외. 그 얘기는 환지 부지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번에는 면적이 너무 넓어. 넓으면 면적을 뭐해서? 줄여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 감안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잘했어요. 자, 옆에 토지 부담률이라는 거 나오죠? 요거 한번 알아봅니다. 1번 시행자는 줄거보세요. 환지계획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토지. 거기다 줄그셨어? 그게 중요해. 자, 환지계획구역에서 토지 소유자가, 누가?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토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그 토지의 비율을 뭐라고 한다고? 토지 부담률.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토지, 이거를 보류지라 그래.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게 뭐라고요? 보류지. 그 위에다 써놔. 보류지라고 써놔. 써놨어? 그리고 가로 열고 또 써봐. 쓰는 거 좋아하시잖아. 보류지 해놓고 써놨어요. 여기 열어봐요. 공공시설 부지. 이렇게. 이 보류지는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토지인데 주로 그 토지는 뭐로 쓰인다는 거야? 공공시설 부지로 쓴다는 거야. 이해하셨어? 그리고 이 보류지의 비율을 뭐라고 한다고? 토지 부담률. 이해하셨냐고? 좋아요. 아유, 다행이네. 그래서 2번
환지계 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하면 안 돼. 됐어요? 근데 지정권자는 필요하다면 60%까지 할 수 있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전원이 뭐하면? 동의하면 60%를 초과해서 정할 수도 있다. 그 정도 알아두셔야지.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평균 토지 부담률 계산하는 거 나오지? 아까 다 배웠잖아. 환지계 구역 면적분의 보류지 면적 곱하기 100. 이게 평균 토지 부담률이지. 요거는 몇 프로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50%. 근데 지정권자는 필요하다면 60%까지 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60%를 초과해서 정할 수도 있다. 오케이. 넘기세요. 이번에는 채비지. 무슨 지요? 채비지.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뭐로 한다고? 보류지. 딱 줄거놓으시면 돼요. 우리 아까 보류지 보고 왔어. 근데 그중 일부를, 보류지 중 일부를 뭐로 해서? 채비지로 정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보류지 중 일부는 시행자가 챙겨서 사업비용에 쓰는 토지로 정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시행자가 챙기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채비지라 한다. 근데 니은번 채비지의 집단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비지, 무슨 지역? 채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의 집단으로 정할 수 있다. 이해하셨어? 자, 여기 봐. 우리 지난 시간에 주택법 배웠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등록사업자 알아요? 등록사업자? 네. 아이고, 안 해. 등록사업자. 이자들은 민간이지?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수용권 인정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해. 근데 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한대. 뭐 건설한대? 얼마나 착해. 그쵸? 그래서 이자들에게는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국민주택 건설 잘하라고 채비지. 지금 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총면적 얼마 범위 안에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등록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배운 거 기억나요? 자, 그랬을 때 원칙적인 가격은 비싸게 저렴하게? 뭘 기준으로?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 국민주택이 임대주택이라면? 오, 맞아요. 어휴, 그거 좀 잘했네. 그런 거 이번에 꼭 시험문제 나왔으면 좋겠네. 그래도 약속대로 주택법 공부 좀 했구나. 다행이네. 잘했어요. 그래요. 이걸 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채비지 중 일부를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고 없다고? 그거 설명해 주는 거야, 같이. 잘했어요, 아주. 박수! 참아, 웃겨 죽겠네. 아이고, 참네. 아이고. 그거 하나 아는 게 아주 그냥 아주 위대한 거 한 거네, 위대한 거 한 거. 입체한지 있죠? 아, 이거 중요한데 지금 위치한지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